안녕하십니까. 미국 시골 TV입니다. 저기 보시면요, 해가 집니다. 앞으로 10분 이내에 해가 지는데, 해가 지기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생선 요리, 특히 그 고등어 요리죠, 요리를 할 때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가, 그에 대한 영상입니다. 자, 보시겠습니다. 자, 생선 올립니다. 이게 은박질이죠, 은박질. 이 은박질을 올려놓고 이제 고기 생선 올립니다. 네, 한 마리 올렸습니다. 그리고 한 마리 더 있죠. 이 생선을 구입한 지가 한 적어도 한 달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깨끗하게 씻어가지고, 그리고 내장도 빼내고, 구이용으로 준비를 했죠. 그리고 굵은 소금으로 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한 3일 정도 천천히 숙성을 시켰죠. 어떤 생선이든지 생선을 구울 때에, 특히 등푸른 생선을 구울 때는 냄새가 나잖아요. 어떻게 하면 이 생선의 냄새 비린내를 줄일 수 있는가, 예,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필요한 준비물이 뭐가 있냐면 생선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은박질 필요하죠.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올리브 오일하고 그리고 식초하고 2대1입니다. 아무리 섞어도 섞이지는 않아요. 그리고 소량의 후춧가루를 제가 집어넣습니다. 이걸 사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흔듭니다. 올리브 오일을 왜 넣냐면 이 생선에서 비린내가 나요. 그것을 코팅해 주는 게 올리브 오일이죠. 그리고 식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비린내를 잡아줍니다. 역시 후추도 비린내를 잡아주죠. 완벽하게 100% 생선 비린내를 제거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아주 됩니다. 이걸 위에서부터 뿌립니다. 아니면 솔이죠. 브러쉬를 가지고 어느 정도, 예, 브러쉬 해주면 좋죠. 밑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 상태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저희 집 근처에는 뭐가 많냐면 솔잎이 많아요. 솔잎. 이게 바로 솔잎입니다. 이 솔잎을 이렇게 올려줍니다. 솔잎이 열을 받으면 냄새가 더 지독하죠.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뚜껑을 닫아 놓을게요. 앞으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돌아옵니다. 제가 깜빡해가지고 10분이 아니라 한 20분 정도 지나갔는데 한번 볼까요? 생각한 대로, 예, 타지는 않았네요. 솔잎도 타지는 않았습니다. 냄새 맡아볼까요? 예, 고등어 냄새 납니다. 그래도 비린내가 많이 잡혔죠? 자, 이제는 제가 은박지를 하나 더 위에다 올려놓을게요. 올려놓고 뒤집어 놓을 겁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은박지를 하나 더 덮어놨죠. 뒤집어 놓았습니다. 윗부분을 볼까요? 이것은 하나의 예술이죠. 예술입니다. 예술. 여기에 솔나무가 많죠. 작은 솔나무가 많은데 이쪽에는 님버스 오줌을 자주 싸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높은 곳, 그죠? 여기에 님버스가 오줌을 쌀 리는 없죠? 이걸 좀 뜯어가지고 다시 올려놓을 겁니다. 솔냄새가 잘 납니다. 이 솔냄새가 고등어 살 속에 배어 들어가죠, 어느 정도.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. 자, 다시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고기가 다 익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, 그리고 기름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.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.